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할타님 모셨습니다. 할타님. 예. 자, 저희가 요 코너를 진행하면서 조회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인데. 할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 코너가 이 장수 코너입니다. 우리 장수 코너. 예, 우리 채널에서 그냥 장수 코너고 예예. 그리고 네. 계속 조회수가 떨어져도 네네. 계속 보시는 분은 계시거든. 네네네. 그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예예.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예. 아 예. 자 어쨌든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예. 또 자,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이 코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거두절미하고 예,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곧 가야역 롯데스카이엘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곧 비과세를 앞두고 물건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물건이 또다시 잠겨버리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요. WD 하이스트라다무스 행님들의 의견 들어보면 궁금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예예.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네네. 2년차가 지나면 비과세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비과세 또는 일반 과세 물량들이 나오는데 네네. 입지가 좋고 괜찮은 아파트 기준입니다. 이게 뭐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 네네. 입지가 좋고 괜찮은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입주 때보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입주하면은 뭐 물량이 뭐 터져가지고 네. 뭐 마피 나온다 네네. 그러면 뭐 금매 쏟아진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근데 입주 때보다 예. 오히려 2년차 때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비과세 받고 팔겠다. 네네네. 그런 물량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전세 한 바퀴 돌리고 팔겠다. 그런 물량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 물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 왜 물량을 쏟아지는 거 피하고 싶다. 제 값에 팔고 싶다 했을 때 네. 홀수 년차에 팔거든요. 아 3년차? 3년차, 5년차 엇박자로 아. 이렇게 파는데 네. 예. 예. 전세 주면 그렇게 못 팔지. 그렇죠. 못 파는데 예. 본인이 만약에 입주를 했다 하면 예. 그렇게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금력이 좀 있는 고수들은 네네. 1년 동안 집을 비워놨다가 1년 뒤에 전세 주고 일하거든요. 아, 1년간 그러면 관리비 자기가 되네. 그렇죠. 예. 엇박자로 엇박자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질문은 네. 인근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 새 아파트가 뭐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 아파트가 만약에 인기가 좋고 또 가격도 비싼데 인기도 좋고 하면은 오히려 물량이 잠기지 않겠냐 네네네. 그런 이제 의미로 질문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네. 만약에 상황이 좋고 어어. 정말 상승장이고 상황이 좋다 그러면 물량 잠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옆에 아파트 보니까 우리보다 더 비싸게 분양했는데 저 우리보다 더 신축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네. 그러면 더 비싸네. 더 비싸네. 나 좀 이따 팔아야 되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 근데 요즘 같은 신책이나 네. 예.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그냥 팔고 싶은 사람은 그냥 팔겠다 이런 마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이거는 뭐 아파트마다 또 다 다르고. 네네네. 그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뭐 변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 보통 그렇다는 거죠. 네네. 제가 왜 항상 예. 보통 그렇다는 거죠 라고 말을 하냐면 네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예. 꼭 댓글 달리는 게 어디는 아닌데요 어디는 다른데요 막 댓글이 종종 달리거든요. 예, 예. 예, 저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예. 다음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이 많으면 사업성이 안 좋다 하던데 할타님 개인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이하면 평타 이상은 된다 보시는지요? 예,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 폭탄 맞는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요즘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뭐 인건비, 물가, 공사비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졌다가 예.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조합원 분양가를 또 올려버리고 막 하는 그렇죠.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최근에 좀 그렇죠. 예, 그래 네. 많다 보니까 이제 네네.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거나 비례율을 낮추는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예. 비례율은 그대로 두고 예예.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는 겁니다. 예,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면 예. 조합원들한테 받는 수익이 또 많아지니까 네. 비례율을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조합원의 그 분양가는 그대로 두고 네네. 비례율을 낮춰버리면 네네. 자기의 그 권리 가액이 낮아져 버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아. 뭐 이래나 저래나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네.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비슷한 네. 이야기인데. 네, 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네, 네. 간평이 작은 사람은 네, 네. 비례율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아, 그러네요. 예, 훨씬 더 유리하죠. 그분들은 뭐 별 이득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조합은 분양가가 안 올라가니까 네, 네. 자기는 간평도 작고 네, 조합 분양가는 그대로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죠. 아,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합장이 네. 간평이 작다 그러면 네. 아 그럴 네. 수가 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예, 예. 자 몇 프로 정도면 평타 이상으로 보냐. 예, 예. 조합원이 네. 많다. 네. 네, 네, 네. 사업성이 안 좋은데 예, 예. 몇 퍼센트 이상이면 평타로 보냐 했을 예, 예. 때 뭐 똥똥만 돼도 평타는 아니겠습니까? 아 똥똥만 뭐 100% 정도만 맞춰줘도 네네. 평타고 왜냐하면 조합원이 많으면 일반 분양으로 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합원이 감당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조합원 수가 많다 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지역에 그 구역이 입지가 너무 좋다. 어. 그러면 또 어. 생각을 또 달리 해봐야죠. 그때는 그래. 또 상승장을 타면 엄청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또 입지가 너무 좋으면 예. 조합원 수가 좀 많다 하더라도 또 입지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다 구역별로 케바케다. 예. 케바케다. 예. 그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역시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예. 거는 그 불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입대위 구성을 하던데 입대위가 하는 일이 아파트 위에 일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는지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이 질문 예전에 또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임대업에 대한 질문들이 네네. 좀 있었죠. 네네. 입주하기 전에 임대업을 한다는데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아, 그렇죠. 왜 회비를 거두려고 하느냐? 아,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분은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입대위가 구성되는데 이거 뭘 하느냐 네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야 되냐 네. 뭐 이런 질문인데 입대위는 입주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이상 입주가 되면 네네. 입대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그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네네. 법적으로 그걸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천세대다. 네네. 천세대 입주민들이 있어요. 네. 동마다 또 다 입주민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네. 아파트에서 뭐를 한 게 하려고 한다. 어어.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어를 스크린도어 이제 하려고 싶다.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0명이 다 나와가지고 하자 하자 동거더라 해가지고 1,000명이 다 의견 내가지고 이걸로 합시다 저걸로 합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예. 대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대표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네네. 우리 손으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네. 동대표를 뽑고 네네. 동대표들이 모여서 네. 입대위를 구성하고 네네. 그다음에 입대위 회장도 뽑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네. 관련된 일을 네네.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엄청 많아 몇천 명이 되는데 일일이 다 의견 들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 쉽게 말해서 네네. 아파트의 의사결정을 대표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네네네. 아파트에 뭐 업체를 뭐 선정한다든지 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모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거를 다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개개인별로 다 할 수 없으니 대표로 세워서 하는 건데 예. 자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예.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아. 그냥 내가 뭐 집주인이다. 네네네. 또 어떤 아파트 보면 세입자도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살고 있으면 네네.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지식이 네네. 없어도 됩니다. 아. 지식이 왜 없어도 되냐. 네네. 입대위 회의를 할 때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소의 직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거든요. 아. 이건 어떤 안건이다. 네네. 어떻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하셔야 된다. 저거 하셔야 된다. 이거 의사결정 하셔야 된다. 설명을 다 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많습니다. 네. 예, 관리소 가면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시니까 다 도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이 뭐 있으면 좋지만 그 없다고 해서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네요. 저 그러면 예. 그 입대위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예. 따로 있습니까?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월급이 보니까 보통 월급 개념이 아니고 네네. 뭐 판공비나 예, 예. 뭐 활동비 개념으로 주시더라고요. 아 활동비. 예, 활동비 아. 개념으로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회의를 하면은 네네. 회의 참석비를 또 주시거든요. 아.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는데 네. 뭐 이걸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런 건 아니죠. 아, 예. 예, 예. 조금이다. 예.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조합은 1 플러스 1 입주권 조건이 도정법에 의해 종전주택 전용 면적이 분양 예정 면적보다 초과 시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종전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물에도 여러 조건이 있지만 조례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이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도 1 플러스 1에 맞는 평가 면적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저희 구역에 관리 처분인가를 준비 중인데 해당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계산하여 소위 빠꾸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허가 건축물의 전용 면적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인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많은 1 플러스 1 분양 신청자가 있는데 조합원으로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야, 조금 길지만 이런 내용인데. 예예. 예, 예. 길지만 뭐 이런 내용인데. 예. 엄청 대답하기 예.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본인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은 또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민감한 거는 예. 사람이 돈에 걸려 있는 민감한 거는 네네.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한다든지 네. 난리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 민감한 겁니다. 네. 엄청 민감한 질문이라서 네네. 제가 이거를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패스할까 했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라. 예. 예. 1 플러스 1을 선정을 할 때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허가라도 네. 그 건축물 대장이나 뭐 소유를 떼보면 네네. 그 딱 주거 면적 그것만 딱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마당이 있다, 네네. 복도가 있다, 네네. 그걸 다 빼버려. 아. 그래서 주거 전용 그것만 딱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허가는 다 빠집니다. 예. 여기서는 네. 구청에서 무허가 뺐다. 이 너무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예. 보통 무허가는 안 치줍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또 아니다 치준다 뭐 어디는 치준다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예.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도 뭐 구청에서 무허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안내한 게 틀리진 않을 거다. 아, 그렇게 그렇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야, 저 알겠습니다. 예. 자, 요 정도로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과 답변 받았고요. 항상 궁금한 게 있거나 조금 고민이 있다면 요 댓글, 어느 영상이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 선별해가지고 이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블님, 그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Q&A 이 코너가 네네. 굉장히 좀 힘든 게 뭐냐면 네.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고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막 질문이 막 들어와. 네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네네. 저도 뭐 척척 박사 마물 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순간적으로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실제로 모르는데 네. 어? 이건 아는 것 같아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예, 들어봤을 때 어? 잘못 말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네네. 그냥 댓글에 네. 할타님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는데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다든지 네네. 그렇게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확인해서 확인해서 또 댓글 하면 되죠. 예, 정정을 예. 하거나 네네. 댓글에 또 달아드리거나 하면 되는데 예예. 공격적인 분들이 있어. 어. 아,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네가 뭐 아무것도 모르네 그런 식으로 뭐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나소나 어? 예. 유튜브 한다 예. 그런 거를 좀 지양하시면 고맙겠다. 예.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렇죠. 위축이 그렇죠. 되고 하니까 예, 예, 예. 예. 좀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우리니리를 위한 질문과 답변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 가지고 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